일어날 센 시간입니다. 사무실에만 들어서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괜시리 피곤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고 사무실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무실에 식물을 키워볼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실제로 식물로 꾸며진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울함이나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사무실에 놓은 공기정화 식물이 사람의 심리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사무실에 식물을 놓은 그린 사무실을 만들고 8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린 사무실에서는 식물이 없는 사무실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평균 22% 감소했습니다. 정서적 회복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회복 척도도 그린 사무실이 57% 더 높았고 활력 지수도 38% 늘었습니다. 확실히 사무실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떤 식물이 적합할까요? 자, 행운을 가져다주는 식물, 행운목은 어떨까요? 줄기가 곧게 자라고 잎이 줄기 끝부분에서 빽빽이 붙어나는 행운목은 어느 장소에나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나사에서 발표한 공기정화 식물 순위 50위 중에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난 편이고요. 또 그 밖에 천연 가습기 효과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행운목은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사광선보다는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고 하니까요. 사무실에서 기르기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네요. 자,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식물 바로 선인장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종류도 다양한 선인장은 크기가 작고 또 기르기도 쉬워서 많은 분들이 이미 사무실이나 집에서 기르고 있는데요.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는 식물로도 유명해서 컴퓨터 사용이 잦고 또 그런 시간이 긴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야간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선인장은 오히려 야간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니까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보다는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은 필수죠. 오늘은 퇴근길에 집 근처 꽃집에 들러서 작은 화분 하나 사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